누구나 자기의 길을 간다. 그 길을 가기 위해 태어난다. 목적지와 가는 방법도 자기가 선택한다. 최종 결정은 자기 몫이기 때문이다. 나의 자유는 바른 길을 찾아가려고 노력한다. 내가 길을 정하고 내가 법을 세운다. 나는 항상 길 위에 있다. 나는 길 위에서 나에게 길을 묻는다. 의상전 시간에는 의상대사와 낙산사의 얽힌 이야기를 다양한 전시품으로 접할 수 있으며 보관 과정에서 출토된 다양한 유물과 2005년 낙산사 화재 관련 자료도 볼 수 있다. 불에 탄 기와로 쌓은 탑, 화재 후의 흔적을 그대로 재현한 전시를 통해 경각심을 느끼게 된다. 약 1300년 전인 신라 문무왕 때 당나라에서 화엄 사상을 공부하던 중 그들의 신라 침공 계획을 눈치채고 이를 알리러 급히 귀국한 애극승이다. 후에 화엄 종파의 큰 제목이 된 의상이 창건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그 내력을 들여다보면 낙산사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관음 신앙을 엿볼 수 있다. 전시관에서 가까운 계단에 길에서 길을 묻다 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 선택을 두고 갈림길이라 말하지 않던가, 충전이 필요할 때, 심신이 지쳤을 때 낙산사는 좋은 쉼표가 된다. 의상대사가 관음보살을 만난 해안 절벽 위에 지었다고 전해진다. 지금의 의상대는 1925년 만해 한용운이 낙산사에서 머물면서 해도시를 보기 위해 복원한 것이라 전해진다. 이곳에서 조선시대 문신 정철은 해도지를 보며 새벽같이 일어나 보니 상운이 짙어 육룡이라도 일듯 마침내 해가 뜨니 망국이 움직이고 천중에 짙으니 호발을 헬 듯하다고 묘사했다. 의상대와 홍련화 밀대는 명승 제27호로 지정됐다. 주변 해안이 독특하고 경관이 아름답기도 하지만 의상대사의 전설이 깃든 곳이기 때문이다. 홍련화는 의상대사가 붉은 연꽃 속 관음보살을 봤다고 해서 유래한 이름이다. 암자는 정면색한, 측면색한이며 지붕의 앞뒤가 각각 형식이 다른 것이 특징이다. 불전에 앉으면 관음굴에서 치는 파도 소리가 바닥을 울며 울음으로 전해진다. 불전에 앉으면 관음굴에서 치는 파도 소리가 바닥을 울리며 몸으로 전해진다. 의상 전시관 뒤쪽에서는 입장객에게 무료로 공연국수를 대접한다.
공연 시간은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로 낙산사 탐방 중 출출함을 해결할 수 있다. 1466년 오대산 상원사를 참배하고 나서 낙산사에 들렀던 세조의 명령으로 크게 중창되었다. 이때 원래 있었던 3층 석탑을 7층으로 올리면서 의성이 관음보살과 용에게 얻었다는 수정염주와 여의주를 탑 속에 안치했다고 한다. 지금 낙산사가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 7층 석탑, 금동, 홍해문 등은 모두 이 무렵에 만들어졌다. 고개를 돌리면 낙산사와 자연이 빚어내는 조화가 걸음을 멈추게 한다. 부도비와 보타전을 거쳐 포장길을 따라 올라가면 어마어마한 풍채의 해수관음장이 나온다. 15m, 둘레 3m 정도의 거대 불상으로 불상 조각의 1인자인 권정학 씨가 조각했다.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길 소원하며 하나 둘 불탑을 쌓았을 모습을 그리며 붉은 혜성이 숲을 이룬 곳에서 오솔길을 찾아 들어서며 범종각과 원통보전이 있는 경내에 이르게 된다. 원통보전 정면으로 7층 석탑이 있다. 이 탑은 창건 당시 3층이었던 것을 세조 13년에 이르러 7층으로 높였다. 부분적으로 손상됐으나 탑 꼭대기에 있는 쇠붙이까지 원형 그대로 남아있으며 기단부에서 투박한 겹 연꽃 무늬를 볼 수 있다. 낙산사 복원에는 문화재청과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전문가가 참여했다. 원통 버전의 복원에는 양양에서 자란 소나무를 사용했다. 조선 초기 다포식 양식인 원통 버전은 팔딱 지붕의 정면 3칸, 측면 3칸으로 중앙 법당 나온 안정감과 장엄한 기운을 지닌다.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인지, 그리고 그 길에서 내가 정말 올바르게 가고 있는 것인지, 그 길에서 묻고 또 묻는다.